어때요? 하나죠? 네. 예, 하나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웃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런데 웃을 때도 방식이 있어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웃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건강하게 만드는 웃음이 바로 복식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웃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그건 어디서 웃는 웃음이죠? 흉식에서, 목에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렇게 웃으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웃음은 복식에서 웃음을 웃게 되면 이 오장육부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이 장도 움직이게 하고 장을 건드려서 장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 장에서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세포를 70%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웃음을 웃을 때 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복식으로 웃음을 알려드릴 텐데요. 소리를 크게 내면 돼요. 그런데 그냥 크게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옛날에 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 낼 때 어떻게 내시죠? 오, 그렇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웃음소리를 거기에 맞춰서 내면 되는 겁니다. 하! 이렇게. 오, 여러분들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 하! 예, 두 번 따라 할게요. 하하! 세 번 따라 합니다. 하하하! 오,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연하지, 하셔야죠. 예, 이렇게 하하하 속에서 나오는 헛웃음 같지만 그 웃음을 크게 웃어주면 이 장을 같이 움직여줘요. 그게 바로 복식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셨죠? 네. 이제 웃음을 한번 웃을 텐데 제가 다 같이 웃음 시작! 그럼 여러분들 아하하하 크게 한번 다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음 시작! 예, 이렇게 웃으니까 어때요? 재미있죠? 네. 재미있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웃음 시작해서 웃었는데 네. 웃다 보니까 웃음이 진짜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웃음은 바로 예, 행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아. 예, 마중물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죠? 상품물에 거 안 나오면 물 붓고. 예. 우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예, 바로 예, 똑같아요. 웃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웃었는데 진짜 웃음이 같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네. 행복해집니다. 네.